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어, 다음 배당 이야기 한번 해볼까 네네. 하는데 네네. 어, 배당주도 그 사람마다 의견도 다 다르고요. 네. 또 게스트 분들마다도 다르고 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는 사실 배당주 거의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어, 그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배당 결국 재살 깎아먹기다라는 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한 네. 개인 유튜버의 의견일 뿐입니다만 어, 배당주 투자가 작년 하락장부터 인기가 진짜 많아졌고 심지어는 배당주가 원래 현금 수입을 이게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장년층 분들이 원래 많이 하시는데 네. 요즘은 젊은 사람도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 배당주 투자의 장단점 어,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크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 이제 배당이라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맞죠.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 평균 배당 수익이 지금 한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2% 배당만 보고 주식을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특히 최근같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제 그러실 테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고배당주를 사신다 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사실 이론적으로 그 배당락이라는 것 때문에 그만큼의 주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상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배당주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배당락 이후에 그 이전 주가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을 잘 고르셔야 된다. 근데 뭐 사실 종합적으로 저는 사실 배당을 할 여력이 있는 회사면 배당도 좋지만 그보다는 그 본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그렇지. 활용하는 기업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그 장기적인 성장이나 뭐 주가 상승 측면에서도 그 부분이 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방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그 회사 그 일단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사의 마인드에 따라서 배당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네. 어,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이 이야기 듣고 공감가는 종목이 생각나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 서양 그러니까 서학개미라고 하죠.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1등이 독보적인 1등이잖아요. 네. 수년째. 네. 테슬라 본주 보면 어, 돈이 테슬라가 돈이 그렇게 많다는데도 불구하고 네. 배당 없죠. 네. 어, 얘네 그 배당 대신에 우리 배당할 돈으로 기업 키워서 투자하고 계속 사업 늘릴 거다. 네네. 뭐 지금 뭐 아까 얘기하신 스페이스 X나 뭐 지금 로봇도 지금 테슬라 본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거 말고도 AI 자율주행 뭐 엄청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네. 테슬라처럼 이렇게 그냥 배당주 없이 쭉쭉 성장을 위해서 가는 기업도 있고 어, 저는 또 한국에서 저는 삼성전자 정말 좋은 게 사실 예전에 삼성전자가 아니긴 하지만 그 대장주 중에서 이렇게 배당 잘 주는 회사 없거든요. 네네. 또 삼성전자는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나름 그래도 안전한 종목입니다. 네네. 하락에도 막 그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도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80%까지도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많이 반등했지만 네. 막 100달러 때까지 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삼성은 그거에 비하면 많이 안 빠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배당금은 그대로 주는 거고 어, 오히려 또 배당이나 또 성장 얘기하면 또 이런 주식도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정답은 없지만 어, 그래서 저는 배당을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그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또 배당주가 또 반드시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제 소득이 완전히 끊기신 분들 네. 그렇죠. 이제 그 주가 이 등락에 상관없이 월 몇백씩이라도 아니면 몇십만 원씩이라도 배당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어떠실까 하고 여쭤봤어요. 어,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저도 배당 투자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어요. 그 삼성전자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그 21년 말, 22년 초에나 어쨌든 그때 9만 원 넘었을 때 고점으로 지금 그 이후로 한 3년 정도를 계속 6만 원, 5만 원대까지도 갔었죠. 그때 당시에 10만 전자까지 갔던 네. 것도 있었어요. 네. 6만 원, 7만 원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가 100조, 순현금 100조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서 80조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그 현금, 많은 현금을 저는 그 주가가 계속 좀 정체 상태에 있는 게 그 많은 현금을 지금 어떤 제대로 약간 물론 투자 계속 캐펙스를 하긴 하지만 어떤 되게 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모습을 바꿀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중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금을 계속 쟁여두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어서 그래서 주가도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최근에 그
미래사업기획단인가요? 그런 거를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향후 먹거리를 이제 하기 위한 뭐 그게 이제 전장이다 이렇게 기사도 나긴 했는데 하여간 저는 이제 전자가 삼성전자가 그 많은 현금을 더 미래를 위한 성장에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뭔가 저도 그 뉴스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뭔가 그 큰 한방을 위해서 네. 진짜 대박 투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네. 느낌이 들기도 네.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 현금 보유량이 진짜 거의 뭐 글로벌 급이더라고요. 네. 진짜 그거 보면 탄탄한 회사는 맞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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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과거에 친환경 뭐 또 코로나 때 그 바이오 주식들 네. 얼마 전에 2차전지 이렇게 여러 섹터들이 이제 붐이 일어나고 지나갔죠. 최근에는 이제 AI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유망하게 보시는 분야나 섹터 있으신지 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네. 그래도 나름 이 분야의 네. 그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어떤 분야가 미래에 뜰 것 같은지 혹시 좀 네.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AI 붐은 이제 올해 이제 ChatGPT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모델 트레이닝을 하고 대기업들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는 단계로 들어갔죠. 그게 이제 앞으로도 좀 계속될 텐데 사실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아까도 말씀 이제 얘기 나왔지만 온 디바이스나 추론으로 이제 AI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개별 소비자의 일상생활로 AI가 침투하는 걸로 이제 확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쪽은 계속 그 주된 테마로서 아무래도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필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로봇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도 계속 괜찮게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최근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2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이제 월별로. 근데 내년에는 이제 연간 기준으로 3년 만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회복되는 걸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것과도 맞물리는 거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쪽이 이제 또 3년 만에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뭐 레거시 반도체 이런 쪽도 좀 내년에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4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다르파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미국 고등연구계획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이제 1950년대 미소 냉전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 이제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 다르파의 24년 예산안 중에서 제일 크게 증가한 부분이 우주항공 쪽입니다. 그 올해 24년에 미국 정부가 55년 만에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 이후로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 10월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중 내내 그 우주 테마는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2주 전, 3주 전 정도에 나온 뉴스 그 스페이스X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그 스타쉽 발사했다가 또 위에서 폭발했죠. 네, 예. 엔진 몇 개 꺼져갖고 예. 네. 그 꺼진 게 첫 번째였고 네네. 지난 2주 전에 발표한 건 엔진은 잘 해서 네네. 날아갔고 그냥 분리까지 됐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 발사체가 위에서 폭발했죠. 그리고 얘도 이제 폭발을 시켰죠. 그러니까 통신이 두절돼가지고 하여간 그 결국 민간 업체잖아요. 스페이스X는 미국의 상원의원 두 명이 그 우주 어떤 뭐 소위원회 우주과학위원회인가요? 정확한 플레임 모르겠는데 그 위원회에 속하신 상원의원 두 명이 이제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민간업체 그 우주 발사 그 심사 기간을 단축을 해라. 그러니까 더 활성화를 시켜라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산업에서 계속 소련이나 뭐 러시아나 뭐 중국 대비 계속 우위를 점하려면 민간업체들도 열심히 계속 이 우주 프로젝트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에서도 최근에 그 정찰위성 네, 발사했죠. 미국에 내 들어갖고 걔네 위성에다가 우리 거 좀 넣어주세요. 쏜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여간 그 우주 쪽 테마는 올해 24년에는 그 달에 또 가기도 하고 미국이
계속 좋은 중요한 테마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미래 산업에 대한 테자 그 테마로 우주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네. 미국 정부가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우주 산업 간협의 그 투자를 제일 많이 늘렸다. 이 한마디로 사실 정리가 다 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얘들이 그 여기저기 여기는 얼마 들어가고 저기는 얼마 들어가고 하는데 특정 분야의 그 지출, 그러니까 투자를 늘렸다. 이 분야에 말 그대로 투자하고 이 산업 키우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주식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굉장히 쉬운 단순한 원리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